대부분 두려움들이 많으세요. 내가 이걸 해서 실패를 하면 어떡하나. 하루하루가 불안하기도 하면서 재밌기도 하고 좀 스릴 넘치죠. 자기 일에 대한 욕심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손해볼 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창업 지원에 대해서 두 가지 정도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이제는 이제 대기업 중심이 아니라 이제 중소기업이라든가 또는 이제 벤처 활성화를 통해서 해야 된다는 부분. 학생들이 취업을 하고 나서 그 이후에 즉 정년 퇴임 후도 될 수 있고 또 중간에 뭔가 창업을 하고자 했을 때 그거를 이제 학생의 신분에서 좀 교육을 받고 뭔가를 좀 경험을 해보면 그게 그 이후에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저희는 좀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에 대한 부분은 이제 크게 세 가지 형태가 될 수 있습니다. 이제 교육적인 부분, 그 다음에 활동적인 부분, 그 다음에 이제 문화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이제 교육에 해당되는 부분은 아무래도 이제 창업에 대한 이제 스킬 뿐만 아니라 그 이전에 기업가 정신이라고 하는 이제 기본적으로 뭐 도전 정신이라든가 이제 창의력 향상에 해당되는 이제 기본 소양을 좀 익히게 하고요. 그 다음에 본인이 이제 창업을 원하고자 할 때 거기에 단계적에 맞는 이제 교육을 시키는 게 교육에 관한 부분이고요. 특강에 해당되는 부분도 일단 뭐 재학생을 대상으로 한 특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일반 재직자 또는 또 창업에 관심 있는 일반인들 또 일반 또 저희 학생이 아닌 뭐 타 지역에 있는 학생들에 있는 모든 학생들 또는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또 재직자 교육이라고 하는 부분을 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많은 대학들이 사실 이제 창업 동아리들을 운영하고는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좀 타 대학하고의 좀 차별화가 있다면 선별에 해당되는 부분부터 학생들이 발표를 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급을 나눠 가지고 동아리 실이라든가 지원에 대한 차별화를 이루게 하고요. 중간 발표를 토대로 해 가지고 탈락을 하고 또 새로 진입하게 해 주는 그런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원금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한 팀마다 한 500만 원 정도를 이제 지원을 해주는데요. 그게 처음부터 다 지원해주는 게 아니라 일부 지원을 해주고 거기에 대한 중간 보고라든가 성과를 보고 나서 차등 지급에 해당되는 부분을 해줍니다. 이 학생들이 이러한 중간적인 과정에 있어서 매달 한 번씩은 그 동아리 관련 학생들이 또는 창업에 관련 있는 학생들이 모이게끔 해주는 이제 ES데이 같은 거를 이제 운영하고 있고요. 학생들은 이제 문화적인 부분에서는 이제 뭐 글로벌 경진대 또는 이제 국내 경진대회 또 한마당 투어 같은 형태가 있는데 국내 경진대회 같은 경우에서는 이제 기본적으로 어떤 국내에서 개최되는 다양한 이제 경진대회에 학생들이 그냥 단순하게 나가는 게 아니라 그 이전에 저희들이 이제 발표에 대한 스킬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이제 가르쳐 주면서 좀 전문화 되면서 이제 가르칠 수 있게끔 그다음에 이제 글로벌 경진대회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기본적으로 영어를 사용하다 보니까 선별적으로 이제 팀을 이루고 그 학생들한테 이제 그런 부분들을 동영상을 찍어가면서 이제 스킬에 대한 기술을 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프리랜서로 이제 영상 제작을 하다가 좀 더 보호를 받고 이제 좀 더 저희가 뭉치면은 이제 그 일을 진행함에 있어서 좀 수월하지 않을까 생각해서 시작을 처음에 하게 됐습니다. 홍보 영상을 주로 이제 하고 있고요. 이제 올해부터는 좀 별개로 이제 뮤직비디오라던가 웹드라마 같은 이제 좀 더 저희가 이제 저희의 색깔을 좀 더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영상들을 주로 밀어붙이고 있는 중입니다. 학교 내에서 졸업작품으로 선후배끼리 시작을 했는데 저희가 게임을 만드는데 좀 많이 주력화가 되어 있어요. 너무 재밌기도 하고 신선하기도 해서 이걸로 한번 런칭까지 해서 창업까지 해보면 어떨까 라고 이야기를 하다가 창업까지 하게 됐습니다. 저희 회사는 증강현실을 기반으로 해서 지금 모바일 게임을 만들고 있고 나중에는 증강현실을 좀 상용화시키고 다른 사람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는 컨텐츠를 만들고 그 기술 기반의 어떤 플랫폼을 만들 계획입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주력으로 판매를 하고 있는 상품은요, 전통 문양이랑 이제 만다라 컨텐츠를 결합을 해서 스크래치 페이퍼라 그래서 심플하게 긁어내면서 뭐 활동할 수 있는 이제 미술 치유, 심리 치유 제품을 현재 와디즈 크라우드 펀딩을 통해서 지금 펀딩 중에 있고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굉장히 많이 진도가 빨리 나가고 있는 단계고요. 현재로서는 매출도 일어나고 있고 어느 정도 운영 비용에 대해서는 네, 충당을 하고 있고 직원 수도 점점 늘려가고 있는 중이고요.
저희 대학이 이제 타 대학의 조금 차별성은 학생에 관련된 모든 창업에 대한 교육 문화 활동에 해당되는 부분을 본부 조직에 놓아서 청년기업가 센터라고 하는 부서를 만들고 거기서 운영하는 게 조금 차별성을 두고 있습니다. 가장 큰 포인트는 돈인데 돈과 지켜야 되는 공간이라는 게 일단 1차적으로 지원이 되니까 초기 자본이 사실 없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공간 자체가 그 자본이 되어주는 상태고 또 학생들이 사업을 하게 됐을 때 다 같이 모여서 얘기할 공간이라는 그 개념 자체의 공간도 사실 없어요. 근데 그렇게 되면서 저희도 이 장비들을 다 사는 이유도 여기에 되게 안정감이 있기 때문에 느껴서 사는 것도 있고 그런 부분이 좋죠. 그래서 뒷받침이 돼주니까 저희는 저희 아이템 개발에만 좀 더 박차를 가할 수 있게 좀 도움이 되지 않나, 실제로도. 창업 아이템 사업화라고 좀 액수가 큰 정부 지원 사업이 있는데 거기에도 선정이 돼서 이제 지원도 많이 받고 있고 관련된 여러 가지 교육들도 해주시거든요. 대만 갔다 왔을 때 전시회를 참여했었거든요. 근데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들이 저희 게임을 해보고 거기서 많은 거를 얻어갔어요, 생각보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대만 게임 시장을 좀 더 알았다든지 아니면 이 친구들은 이 게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실리콘밸리 갔다 왔을 때도 그런 어떤 경험들도 많이 살리고 그리고 다른 해외 기업들도 방문하고 다른 스타트업의 생태계는 어떤지 좀 보고 그다음 VC들을 만나서 이야기도 해봤던 게 큰 도움이 됐던 것 같습니다. 서비스나 게임 같은 경우에는 그런 전시회가 많이 도움이 되죠. 실제로 유저들한테 테스트를 해보고 반응을 얻고 그 친구들이 실제로 현재 저희 게임의 유저로까지 유입이 된 상태거든요. 저희 쪽에서는 되게 좋은 기회죠. 공간 지원뿐만 아니라 이제 분기별로 지원금도 따로 있어요. 그리고 학교에서 진행한 여러 마케팅 지원 사업이라던가 뭐 다양한 지원 사업들이 많아서 이제 그걸 통한 금전적인 지원 부분 또한 많이 받았었고요. 그래서 저희가 한 6개월 동안 실질적으로 학교 내에서 받은 지원금은 한 1,400만 원 정도 금액으로 따지면 정도 되고, 저희가 좀 빨리 사업화를 시킬 수 있었는 데에는 학교에서 이제 여러 멘토링 지원들이 있었어요. 다양한 전문가분들, 변리사, 변호사, 세무사분들의 이제 실질적인 조언들을 바탕으로 저희가 좀 더 빠르게 사업화를 진행할 수 있었죠. 저희 대학이 이제 조금 앞서가고 있는 부분은 이제 창업 휴학제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학생의 신분에서 정말 창업을 하고 싶었을 때 이 휴학제를 활용해가지고 정말 해보고 그래도 안 된다면은 정말 취업의 길을 선택하든 아니면 창업의 길로 선택하든 그 선택에 대한 기회를 주고자 하는 부분이 창업 휴학제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창업 휴학제는 이제 일반 휴학제와 조금 차이가 있다면은 뭐 사업자 등록증을 뭐 몇 달 안에 내야 된다든가, 그다음에 이제 창업 동아리 팀이 구성이 됐다든가, 그다음에 저희가 이제 중간 평가 또는 이제 중간에 대한 점검을 토대로 해서 실질적으로 하는지를 좀 체크하고 있습니다. 대체 학점제 같은 경우는 이제 창업 동아리를 활동하는 학생들한테 학점을 부여하는 형태라 가령 뭐 창업 캡스톤 디자인이라든가 또는 창업 시뮬레이션이라는 교과를 반드시 들을 때 그걸 학점을 부여하는 형태로서 저희가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일반 휴학 3년, 그 다음에 창업 휴학 2년 이렇게 해서 총 5년을 휴학을 진행할 수가 있는데 저는 지금 창업 휴학 1년 차에 있고요. 그런 점에서도 이제 제가 나중에 만약에 뭐 스타트업을 정리를 했을 때도 내가 학기 중에 어떤 일을 통해서 휴학을 했었는지가 증명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되게 좋았던 것 같고. 그 창업에 대해서 관심 있는 학생이 이제 전체 재학생 중에, 그러니까 비례에서는 굉장히 아직까지는 적습니다. 근데 그 적은 인원이 사실 3년 전에 비교해서는 굉장히 늘어났습니다. 학생들 자체가 이제 기획을 하고 운영을 하는 단계까지 와서 좀 창업에 대한 활성화는 학교의 지원과 더불어서 점점 이렇게 나아지고 있다고 좀 보여집니다. 정부 지원금이라든지 학교에서 해주는 지원을 받아서 한 1년에서 2년 정도는 해보는 걸 저는 좀 추천을 합니다. 근데 그 이유는 이런 창업을 하면서 회사에서는 배울 수 없는 것들을 정말 많이 배우거든요. 저는 6개월 동안 배운 게 되게 많아요, 개인적으로도. 어떻게 사업체를 운영하는 거에 대한 시스템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도 알고 뭐 법률적인 부분이라던가 제가 이 일을 접고 뭐 다른 스타트업을 시작하거나 아니면 뭐 다른 기업체에 들어가서 취직을 한다고 했을 때도 일반적으로 그냥 대학을 졸업해서 단순히 취직을 한 분들보다는 훨씬 더 큰
식견이나 안목을 가지고 사회생활을 할 수 있을 거란 생각이 들고요. 회사가 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을 정도? 그게 현재 목표고요. 좀 더 여유가 생기면 저희만의 색깔 있는 영상을 만들고 싶은 목표입니다. 본인이 학생이라고 하는 신분 내에서 한번 뭔가를 좀 새롭게 도전해보고 그 도전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수행하는 여러 가지 과정들을 한번 겪어보는 게 좀 학생들한테 좀 당부를 해주고 싶습니다.